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최대한 쉽고 부담없는 방향으로 유니온을 키우는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아이템 관련해서 너무 파고들면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처음 하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시간이 조금 걸려도 전부 답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니온을 키우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무조건 키운다는 마인드로 시작하시면 금방 지칩니다. 본캐가 아닌 다른 캐릭터들의 스킬을 한번 체험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천천히 놀다 보면 어느 순간 완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니온을 키울 때 없으면 조금 꼬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란, 에반, 메르세데스 같은 경험치 잉크 캐릭터들은 120레벨까지 키워두는 것이 유니온 육성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저랩 육성에서 유독 빛을 발휘하는 친구가 경험치 잉크 3인방이라서 이번 겨울방학 때 하이퍼 버닝이 시작된다면 메가 버닝으로 키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한 명 더 키워야 한다면 팬텀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크왁 100을 맞추는 것이 메이플의 기본이기 때문에 팬텀은 놓치지 말고 메가 버닝으로 키워두시면 좋습니다. 나머지 링크들은 오른쪽 위에 링크되는 영상을 참고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캐릭터를 우선적으로 메가 버닝으로 키워두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모르고 패스하는 퀘스트가 있습니다. 75레벨 때 할 수 있는 연합의 탄 탄생 퀘스트를 진행하면 연합의 의지 스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마 5와 스택까지 받을 수 있는 패시브라서 유니온 육성에는 엄청난 도움을 주는 퀘스트입니다. 물론 레지스탕스의 경우에는 공마 5 패시브를 얻기 위해서 벨비티를 희생시켜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약한 분들은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킬이 뜨지 않으면 여러분의 매생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레지분들도 한 번만 눈을 감고 연합의 탄생 퀘스트를 진행해주세요. 세 번째로 엄청 큰 꿀팁은 아니지만 유니온 육성에 도움이 되는 팁이 있습니다. 캐릭터가 많지 않은 분들은 정령의 축복 패시브가 20레벨 만렙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로만 생성해도 정령의 축복 패시브가 10레벨이 되기 때문에 아직 정령의 축복 패시브가 만렙이 아닌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제로는 상시 생성으로 바뀌었지만 100레벨 캐릭터가 한 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버닝 서버나 맨땅에 캐릭터를 육성할 때 참고해주시면 좋습니다. 대충 중요 꿀팁들은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럼 1레벨부터 어떻게 육성을 하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귀찮을 수도 있지만 캐릭터마다 본인 직업의 초반 스토리 퀘스트를 타고 가는 것이 30레벨까지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본인 직업의 초반 스토리 퀘스트는 웬만하면 약한 몬스터를 잡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기본 장비와 드랍되는 템만으로도 충분히 30렙까지 갈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출석 체크로 메가버닝 부스터가 있다면 스토리 진행만으로도 45레벨 언저리쯤까지 레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생각보다 저랩 육성이 힘들지 않습니다. 30레벨이 되셨다면 이제는 템셋을 조금 신경 써야 합니다. 지난 여름방학 때 메가버닝 이벤트로 받은 10주년 화이트 장비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 더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잊지 말고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사실상 초랩템 종결급이라서 메가버닝 이벤트로 육성한 캐릭터가 있다면 반드시 화이트 세트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일단 드랍되는 템 중에서 무기만이라도 레벨에 맞는 무기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저렴용 장비는 스타포스와 주운의 흔적작 100%를 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지 않기 때문에 30레벨 무기는 웬만하면 완강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레벨마다 드랍되는 무기를 얻자마자 인벤토리로 와서 토드의 망치로 강화해주면 되겠습니다. 파란 망치를 눌러서 보면 20레벨 차이의 장비끼리 토드의 망치가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장비 템셋은 오른쪽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대한 유니온 육성용으로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30레벨 무기니까 50레벨이 되면 50레벨 무기로 토드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토드의 망치가 좋은 것이 스타포스는 하나 감소되지만 자동으로 주문의 흔적작 100%를 시켜주기 때문에 무자본 유저들은 육성할 때 장비를 맞추는 고통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레벨 차이로 토드가 된다는 소리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다행히 재미처럼 셈이 약한 분들이라면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 재미가 미리 토드의 경로를 정리해뒀습니다. 구글 계정만 있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스프레드 시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파일을 눌러서 사본 만들기로 여러분의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시키면 이렇게 체크박스를 눌러서 토드의 경로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본 만들기만 해서 여러분의 드라이브에 저장만 하면 되니까 아무쪼록 파일 공유는 안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되면 댓글이라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절액 장비로 이렇게 한번 토드를 경험해두면 앞으로 장비를 맞추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말고 한번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초반 장비는 이 정도로 하고 다시 육성으로 돌아오면 30부터는 골드비치가 가장 무난합니다. 여기는 몬스터가 공유돼서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몬스터를 잡아도 스틸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퀘스트를 진행하면서 육성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몬스터가 공유되는 리에나 해협까지 진행하시면 60레벨까지는 편하게 육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정학원과 비밀의 숲도 몬스터가 공유되는 테마 던전이라서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만 요정학원은 편지를 까는 조금 죽 같은 퀘스트가 있어서 귀찮을 수 있으니까 최후의 선택으로 남겨주세요. 보이는 길라잡이는 단축키 세팅에서 길라잡이를 원하는 위치에 둔 다음에 단축키를 누르면 이렇게 큰 길라잡이를 볼 수 있습니다. 60레벨부터는 그냥 길라잡이가 가라고 하는 사냥터로 가서 레벨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으로 사냥터까지 이동시켜주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월드당 한번 길라잡이 보상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캐를 키우면서 모르고 보상을 받지 않았다면 이번 기회에 보상을 꼭 한번 받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길라잡이에서 시키는 대로 사냥터를 이동하면서 사냥을 하다가 보면 원킬이 안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는 역시나 장비를 강화해야 하는 때입니다. 재미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무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선 세 줄을 눌러서 옵션으로 들어옵니다. 무기인지 확인한 다음에 세부 검색에 보유 옵션 착용 제한, 레벨 머시기를 찾아서 넣어줍니다. 레벨 범위는 120레벨로 해준 다음에 보이는 칸에 20이라고 넣어줍니다. 무기 분류는 아무 무기에나 커서를 올리시면 오른쪽에 무기 분류의 종류가 뭐인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보고 넣어주면 됩니다. 저는 비숍이니까 한손 무기에서 스태프를 눌러서 선택해줍니다. 그러면 착용 레벨이 20레벨 이상 감소된 스태프가 뜨게 됩니다. 25레벨 착감이라면 85레벨부터 생각보다 준수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무기를 아무거나 찾아서 구매해주면 됩니다. 가격도 저렴한 편이라서 매일 우르스를 도신다면 사는데 크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원래 차고 있었던 무기에서 토드를 하시면 자동으로 주문의 흔적 100%도 되기 때문에 85레벨부터 사냥해서 원킬이 안 날까 하는 걱정도 줄어듭니다. 물론 여기서 욕심을 조금만 더 내면 새롭게 토드의 망치로 에픽 잠재까지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자신이 착용한 같은 무기인지 확인한 다음에 이제 세부 검색에서 잠재 능력 마력 퍼센트를 찾아줍니다. 두 개를 똑같이 찾아서 넣은 다음에 4와 2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레벨 제한은 100으로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템들이 최종적으로 총 마력 9%로 토드가 되는 토드 템입니다. 이걸 아무거나 사서 재미가 만든 토드 경로를 참고해서 중간 템을 구입해서 토드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이 조금 부담될 수는 있지만 한번 만들어두면 나중에 다시 토드할 수도 있기 때문에 200까지 키우는 분들에게는 정말 가성비 있는 무기입니다. 그럼 잠시 이러한 마력 템으로 어떻게 토드가 이뤄지는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무기만 마력 9%로 만들기만 해도 절앱 사냥터에서 원킬이 힘들까 하는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무기를 했듯이 다른 부위들도 천천히 토드를 해주시면 유니온 육성에서는 더 이상 알려드릴 팁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길라잡이를 따라가면서 200레벨까지 키우면 정말 좋겠지만 요즘은 그런 식으로 유니온을 육성하지 않습니다. 익스트림 성장의 비약을 진짜 마구 뿌리기 때문에 최소한 141레벨까지만 주차시켜두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본캐를
체력을 키우면서 받는 익성비만 먹이면 200레벨을 쉽게 달성시킬 수 있습니다. 앞에서 알려드렸던 포드만 조금 해주신다면 스타포스 사냥터로 가서 130까지는 금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요즘은 유니온 육성이 어렵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채팅창을 주시하다가 내선 마빌 경보가 있는지 확인해서 매번 받으러 가면 좋습니다. 단축키에서 전문 기술을 원하는 위치에 둔 다음에 단축키를 눌러줍니다. 최근에 패치로 마비를 5분마다 갈 수 있기 때문에 경보 이외에도 급동 타이밍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대한 심플하게 유니온을 육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생기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재미가 최대한 빨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